내 누이 내 신부는 아가 4장 12절 하늘에 계신 솔로몬 곧 주님이 그의 신부 교회를 얼마나 다정하게 부르고 있는지 그 감미로운 호칭을 보십시오. 내 누이는 혈연적으로 나와 아주 가까운 자, 곧 나와 똑같은 감정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내 신부는 열렬한 사랑의 감정으로 나와 하나가 된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스러운 자, 곧 나의 사랑하는 반려자 또는 자신의 분신을 말합니다. 내 누이는 육화를 통해 나를 상대방의 뼈 중의 뼈와 상대방의 살의 살로 만드는 것입니다. 또 내 신부는 거룩한 혼인을 통해 상대방을 내 자신 속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누이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잘 알고 있었고 또 함께 살았던 사람입니다. 내 신부는 많은 여인들 중 특별히 내가 택해서 사랑의 팔로 안아주고 영원히 함께 하기로 서약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하늘의 친척은 우리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 이중적 관계에 대해 참으로 크신 즐거움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네란 말이 두 번 나오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자신의 소유로 삼고 있음을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분의 즐거움은 사람의 아들과 함께 하시는 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분의 택함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목자이신 그분은 양을 찾으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 이리저리 찾아다녔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자가 잃어버리기 오래 전부터 그분의 소유였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의 주님의 독보적인 재산입니다. 교회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그분과의 연합을 주장할 수 없고 그분과 사랑을 나누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모든 믿는 자의 영혼은 이 우물들로부터 위로의 잔을 마시게 됩니다. 성도여, 그리스도는 친척으로 당신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결혼 관계의 유대감을 갖고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그분이 당신의 두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붙잡고 내 누이 내 신부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당신의 주님이 당신을 놓을 수 없을 만큼 두 손으로 강하게 붙들고 계시는 그 거룩하신 붙드심을 주목하십시오. 사랑하는 영혼아, 그분의 사랑의 거룩한 불꽃으로 돌아오는데 결코 지체하지 말라.